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1시간과 2시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매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와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대부분의 업종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눌려 있었던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와 금융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 포착되고 있는데 9월에도 좀 이러한 상승 기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9월인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그널부터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왜 오르는 걸까, 오늘은 왜 내리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실 테고 사실 그 대답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내리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들어서 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1온스당 2,500달러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금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금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금 선물이 거래가 됐던 197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된 이 프라이스는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요 자산군 중에서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사거나 혹은 뭐 원자재를 샀다면은 사실상 금을 사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해 금의 가격은 22% 올랐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트리거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익률의 체감이 높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10% 이상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하루 만에 20% 이상의 폭락 흐름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은 금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보인 것,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체감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금의 가격은 2020년 초에는 온스당 1,600달러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0% 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수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 들어서 나스닥은 18% 이상 상승했고 S&P 500은 17.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금이 S&P 500과 나스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이번 해 들어서 0.5%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는 것보다 금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수익처가 된 건데요. 금의 수요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신구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사실상 금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 네 번째는 산업용인데 2024년의 트리거는 투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매입이 가장 큰 수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상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신구, 금의 장신구의 수요는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전 세계의 2분기 금 장신구 소비 증가율을 보면은 중국 쪽에서 크게 역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40% 가깝게 역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금 수요가 나오는 국가이기도 한데 보시다시피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역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 지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길게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상향 흐름이 맞긴 합니다만은 장신구 수요가 이미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도 최근 들어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 좀 과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 연준이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기대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닐 것이란 전망 하에는 금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자재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대신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상 변화 때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요에만 국한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다 결정짓는 요소는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상이변은 수요와 공급에게 모두 다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대신증권 측에서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대표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는 라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얇아진 온수추위 때문에 평년보다 해수면이 온도가 0.5도 정도 낮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해수면 0.5도 정도 낮게 형성이 되면은 미국의 중남부의 곡창지대에는 가뭄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북극 한파, 그리고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뭄은 결국에는 곡물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한파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케인은 유가 상승 요인이기도 한데 금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곡물의 가격, 천연가스의 가격, 유가의 상승 요인을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 시장의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또 이번 주 내내 보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을 의미하는데요. AI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얼굴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됐고 부작용으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넘어서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서 공유하는 그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범죄 검거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에 180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7개월 만에 297건이 검거 건수는 147건 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7개월 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련해서 외신 기사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이러한 근거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에서 9만여 건이 넘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딥페이크 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에 53%가 한국인이었다고 하고요.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뭐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에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여기에 지금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뿌리 뽑자 척결하자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었고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또 특별 조사에 나서고 그 따라서 이제 검찰총장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인격살인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서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방침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고요.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행 전모를 규명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처벌 수위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 차원에서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했는데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최대 형량이 현행 징역 5년인데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인데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령대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10대가 무려 131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검거된 피해자 중 10명 중 7명이 10대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그러한 회의가 더 필요하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보안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AI 관련주 오늘 딥페이크도 테마가 함께 3%, 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가 오늘장에서는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위 변조 판별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 탐지 AI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업체 있는데 오늘장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크라우드웍스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CU박스 AI 영상 얼굴 인식 전문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샌즈랍 역시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분석 기업이고요. 오늘장에서 라온시큐어가 20%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감지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 탐지 기술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테마성 움직임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선별에는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도 하고 또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